로봇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지만 로봇을 자연스럽고도 빨리 달리게 하는 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최근엔 기술 발전으로 치타처럼 달리는 네발 로봇,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두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가 2년 전 개발한 치타 로봇입니다. 계량을 거듭해 지난해 시속 45.5km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So the real challenge is one of coordinating the motion of the robot, so how it uses its back and its legs to get its feet to make contact with the ground and control the posture. 이 기록을 1년 만에 깬 것은 한국 타이스대 랩터 로봇입니다. 최고 시속 46km로 우사인 볼트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미국 로보틱스사의 아웃러너에게 이 기록도 깨졌습니다. 최고 시속이 72km나 되는 데다 가격도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6개 다리가 회전하는 형태라 전형적인 뛰는 로봇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본도 속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시카와 연구소의 이 로봇은 시속 4.2km에 불과하지만 두 발로 달리는 인간형 로봇 중엔 가장 빠릅니다.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고 몸의 각도를 틀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뛰는 로봇 제작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빨리 달린다는 것은 이런 복잡한 연산 과정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로봇 공학의 선두주자라는 자존심이 걸린 경쟁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선두 탈환을 위한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